룰록스 배드워즈는 수많은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키트라고 전부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똥쓰레기 키트들도 있어. 예를 들면은 리퍼라든가 리퍼 같은 거. 물론 이제 리퍼가 지금 버프를 먹었지만은 이번 영상을 녹화할 당시에는 무적이 없었어.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써볼 겁니다. 자, 오늘 배드워즈 다보는 도전. 다보는 키트 어떻게든 써먹기.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안 좋은 키트를 3개를 골라서 할 건데, 일단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키트. 해적 아니야. 팀킬 할 수 있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요거는 확정. 얘는 확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리퍼. 이번에 관짝을 가버린 뭐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 이거 관짝한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멜로디. 자, 여기까지 말하면 분명 이제 갈고리가 검은 찍힐 거야. 자, 근데 일단 들어봐. 멜로디가 왜 굴인지 이따 말해줄게. 아무튼 오늘 재활용 컨텐츠인 만큼 이걸 최대한 사람답게,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최대한 사람처럼 써야 돼. 원숭이처럼 쓰면 안 되고 사람처럼 써야 되니까, 일단 먼저 그림 리퍼. 일단은 무난하게 4대4 모드 가자.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그림 리퍼라는 키트가 조금 문제가 많은 키트긴 해. 약간 얘가 나사가 좀 많이 빠져있어. 한두 개가 아니야. 일단 대표적으로 얘는 이제 만약에 낙살시키잖아? 그럼 영혼은 못 먹어. 봐봐라, 얘는 낙살시키면은 낙살시킨 것만큼 나한테 게이지 올라오는데, 얘는 낙살시키면은 영혼이 안 떠. 이거는 왜 바바레는 되고 리퍼는 안 되냐? 자, 그리고 엘더트를 봐봐. 엘더트는 영혼 하나를 여러 명 모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 엘더트가 두 명이야. 근데 이제 영혼이 하나밖에 안 생겼어. 그래도 제가 먼저 먹어도 나도 그 영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리퍼는 뭐다? 만약에 이제 우리 팀에 리퍼가 있어. 그러면은 영혼은 한 명만 먹을 수 있어. 엘더트리 5분은 왜 공유가 되는데 리퍼 영혼은 왜 공유가 안 되는 거지? 뭐지, 선 넘네? 뭐 그만 봐도 알듯이 다른 키트에서 약간 좀 많이 불공평한 키트야. 거기다 이번에 너프까지. 이제 내가 봤을 때 얘를 그냥 1대5 싸우면 안 돼. 그냥 하면 자꾸 째야 돼.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잠깐만요, 우리 팀 이 사과제 없는 친구. 오케이. 자, 이렇게 먹어도, 자, 이 상태에서도 무적이 안 돼요. 자, 1대2에서 한 명만 잡고 먹고 째야 돼. 도망가 도망쳐. 이렇게 먹고 째야 돼. 이제는 여러 명이랑 싸울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팀 미안해. 우리 팀의 복수! 잠깐만, 다이아칼? 오케이, 다이아칼 컷? 아, 맞다, 이게 또 다른 문제점. 저 영혼 상태일 때, 나는 상대방을 못 때려. 나는 상대방을 못 때리는데, 상대방은 나를 때릴 수 있어. 와, 뭐야!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야 돼. 약간 좀, 불공평한 키트야, 이거. 네, 그래서 관짝을 갔다라는 거.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활용해보자. 어떻게 쓸 수 있을 거야? 사람답게만 쓰면 돼. 원숭이만 안 하면 돼. 자, 우리 팀으로 오는, 얘 뭐야? 금백이! 오케이, 컷 해주고 안녕 친구야. 와, 맞았어. 오케이, 두 명 컷. 도망가. 싸우면 안 돼. 도망가. 오케이, 피 채운 다음에 그리고 싸우면은 정지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명 컷. 야,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무적 시간대, 그러니까 저 투명한 시간대 맞으면은 답이 없어 그냥. 아, 친구야, 이 친구 왜 또 왔어? 친구야, 그 올 거면은 에메랄드 좀 줘. 야, 친구 데려왔어. 잠깐만, 빵상. 한 명 컷. 아, 뭐야! 아, 영혼 자동으로 먹었어. 잠깐만, 이런 공격 못하잖아. 아니, 이게 오버인 게 그냥 영혼이 이게 내가 애플 룬다 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냥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먹어줘. 그 영혼이 그냥 가까이 가면 먹으시다 보니까는 그냥 영혼 가까이 가면은 공격을 못해. 그냥 일방적으로 맞아야 돼. 이게 뭔 키트야. 야, 우리 팀 기지? 안 졸렸지? 야, 노랑이! 노랑아! 안 돼! 어? 뭐지? 뭐였지 방금? 야, 레드팀 잠깐만. 야, 옐로우 제는 뭐야? 야, 니 팀이냐? 왜 레드랑 옐로우랑 같이 있어? 잠깐만, 왜 둘이 사이좋게 우리 이제 공격 들어와? 쟤는 뭐야? 막아! 지켜! 디펜서! 우와! 장비를 정지합니다. 잠깐만 님들, 나 버그나. 잠깐만, 이거 게임 사운드 들려줄게. 이래, 이게 이제 영혼 두 개 동시에 먹으니까는 사운드 버그나서 계속 지속돼. 영혼 먹은 사운드가 영혼이 지속돼. 이거 뭐야? 아, 이게 동시에 두 개 먹으니까는 버그가 있네 이게. 아, 참, 이것도 고치지. 얘는 뭐세요? 야, 잠깐만, 나를 알아보신 분이 있어.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긴 한데 정작 나를 알아본 파랑이는 안 쳐들어오고 이상한 막 레드나 노랑이가 막 팀이나서 오는데? 야, 우리 팀 막 계속 온다고. 저거 뭐야, 저거 빡빡이. 야, 정작 파랑이는 나 알아보고 안 오는데 왜 레드랑 노랑이가 우리 팀 와가지고 이래. 쟤 나한테 무슨 원한 있나봐. 안녕 빌러 친구, 일로와. 나한테 에메랄드를 주겠니? 한 대 더. 오케이, 에메랄드 3개. 나이스. 그만 오세요 아저씨. 그 빡빡이 아저씨 그만 오세요. 아, 다이아 갑? 다갑에 다칼? 잠깐만, 튀어. 안돼, 도망차. 얘는 또 뭐야? 잠깐만, 얘 언제 왔어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얘 왜 한방이야? 자, 이렇게 먹고
야 이거 제발 영혼 이거 상태 제발 해제 좀 가능하게 줘. 오케이 하나 먹고 도망가 도망가 도망자.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게임 좀 하자. 저격 좀 하지 말아봐 이것들아. 왜 다 저격이야 이것들. 봐봐 이거 계속 오는 거 봐. 침대 없는데 이것들. 야 애들 기지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야 잠깐만 버그 났어 잠깐만. 야 투명화 상태 됐어. 이게 뭐야.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버그 전용 키트? 와 님들 나 버그 생김 쿠쿨 삥뽕. 이거 영혼 4개 동시에 먹으니까는 이렇게 버그가 생기네. 자 과연 이 상태에서 영혼을 하나 더 먹는다면은 나 하나 더 먹으면은 일단 투명 상태. 투명 상태에서 아직까지 투명이에요. 야 이러면 근데 갑방은 뭔지 모르잖아. 뭐 쩐다. 야 이러면 근데 갑방 안 보이잖아. 어 뭐지? 좀 쩌는 역인데? 드디어 그림 리퍼의 재활용 방법 알아냈다. 야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그 친구야 얘 뭐하니? 야 여기 꼈어. 야 어디가 친구야. 안녕 친구 나 유령이야. 뚜빼기. 오케이 컷. 와 에메랄드 36개. 와 이 친구 황금 고블린이었잖아. 아 오케이 땡큐 잘 받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설마? 아니지? 일단 안전하게 가자. 어 안전하게 이렇게 기울여서 갈게요. 어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고맙다. 야 이렇게 귀한 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하지만은 난 아까 에메랄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풍선이 넘쳐나죠. 일단 현재 킬수가 나 혼자 40킬. 야 이거 40킬 어떻게 했냐. 한 판이 40킬. 이게 저격의 무서움. 얘들아 진짜 제발 저격하지마. 안녕하세요. 야 친구야 너가 우리 팀 친해 부쉈지. 안녕 일로 와봐. 오케이 노랑 둘 컷. 아 이제 1대4인가. 아 이거 노랑이를 살려줄 거 그랬나? 이거 노랑이가 그나마 있어야지 승산이 있는데 이거 1대4 가능하려나? 아보카리구나. 일로 와봐. 한 대 톡, 두 대 톡, 컷.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아 이거 일부러 죽어줬네 애들. 애들 일부러 나갔네. 야 노잼이다 저격하지 마라 이거. 자 일단 리퍼니 놓고 다음에 서울 쓰레기 키트는 이제 멜로디. 자 많은 분들이 멜로디가 좋다고 하는데 멜로디 사실 안 좋아요. 왜냐? 여기는 솔로 모드거든요. 어 힐해줄 아군이 없어. 힐해줄 아군이 없으니까 당연히 멜로디가 쓰레기일 수밖에 없죠. 어때 완벽하지 않습니까? 야 물리 멜로디 간다. 야 멜로디 이거 기타 갖다가 패야 돼. 음악 물리다이저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사진 컷. 야 역시 음악은 물리죠. 네 멜로디는 자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솔로 모드에서는 쓸데가 없다. 자 딱대 이것들 음악은 물리다 이것들아. 자 철로 만든 기타. 자 철로 만든 기타를 구입하셨어요. 약간 모양 이상하긴 한데 네 무튼 기타예요. 오 뭐야 어디서 소리가. 야 철갑? 철갑이지만은 나의 컨트롤 아 안돼 내 에메랄드. 하지만 침대가 있긴 한데 안돼 내 에메랄드. 이거 에메랄드 상납했어. 역시 이게 템차이는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템차이는 그냥 컨트롤 뭐가 안돼. 야 뭐야 어쩌다 보니까 침대가 내 거밖에 안 남았잖아. 아야 깜빡았어. 어떡해 우리 조졌어. 어 딜에서 초반 에메랄드가 중요하다니까. 야 일단 내가 봤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어우야 야 활까지 있어? 활에 저거 뭔 칼이야 저거. 설마 다 칼? 다 칼이면은 진짜 희망도 없는데? 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만이 생명이다. 제발. 떠친 거 하면 업그레이드 없을 거야. 야 이거 희망은 업그레이드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망한다. 이거 무조건 업그레이드 빨로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오케이! 아 풍선이 있다 잠깐만. 망했다. 야 업그레이드의 파워로 이길 수 있다. 괜찮다. 업그레이드 파워다. 어림도다! 툼툼툼툼! 상대만 맞아. 오케이 이겼어. 우와 와 털셀 갔다가 다이아셋에서 오케이 이겼노. 이것이 뭐다? 업그레이드와 컨트롤의 힘이다. 와 이거를 배드워즈 이제 관찰관 키트 재활용해보기 한번 재활용해봤는데 댓글로 아이디어 받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